있습니다. 220페이지 9번복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신고대상 건축과 대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면 허가받게 되는데요. 신고대상을 알고 있는지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9번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에 따라 포인트 잡고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 이 피난계단 증설한다. 이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대손이라고 그래요. 대손. 거기다 줄까 봐요. 대손.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뭐다고요? 대손. 이때 대손이 신고대상이 되려면 이렇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려면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하면 돼요.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층수가 2층이면서 2층 이하.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3층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연면적 바로 200종부터 미만. 거기 보면 저 박스 속에 들어봐요. 박스 속에 들어가서 몇 번이냐면은 그 3번 봐봐. 3번. 예. 저 박스 속에 보면 신고대상 찾았나요? 여기 보면 층수는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다. 그 말 볼 거래요. 이건 동시효권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런 건축물을 대수할 때는 신고만 해도 돼. 신고만. 예. 그러면 1번 지금 볼까? 1번 보면 연면적 150이다. 그러면 150이면 여기 200종부터 미만에 들어갔죠? 그리고 3층이다. 그러면 3층 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되죠. 이거 허가받아야 되죠. 미만일 때만 신고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벗어나버리면 3층 이상이다. 연면적 200종부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대손을 하고 온다. 그것 때문에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예. 2번 볼까? 2번은 여기 범주에 들어간 거 보세요. 2층이니까 3층 미만 맞죠? 연면적 180이니까 200종부터 미만. 그러면서 대손한다. 이건 신고하면 돼요. 예. 그 다음 3번도 여기 방화벽의 수선. 이 방화벽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손이에요. 대손. 그것도 써봐요. 뭐라고 한다고? 대수선. 방화벽을 수선한다. 그것도 대수선인데 대수선할 때 아까 얼마 미만이면 대수선하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대수선인데 이 대수선할 때 수선이 봐봐요. 수선이 대수선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다시 한번. 수선이 대수선했다. 그럼 뭐하라고요? 무조건 신고해요. 신고. 신고. 그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써요. 수선이 대선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예. 네.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지금 3층짜리 건축물 있죠? 연면적 270종부터짜리죠? 그런데 지금 수선이 대선됐다. 그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예요. 신고. 그 내용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몇 번 나오냐면은 4번의 내용이에요. 4번의 내용 중 4-5번이에요. 몇 번이라고? 4-5번. 4-5번입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수선하게 됐는데 그거 대수선이다 그러면 건축물의 크기와 무관해. 무조건 신고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1층 바닥면적은 50점대이고 2층 바닥면적 30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얼마냐? 지금 80이잖아요. 그렇죠? 80에 건축물인데 2층짜리를 치려고 그래. 이런 건축물은 바로 신고하면 돼.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은 그 신고 대상에서 자 5번 아까 말씀드린 거 연면적에 100종부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때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것은 하나의 대잔에 연면적이 다 합계되는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그때 연면적 합계 바로 100종부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그것이 3층이하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 몇 층 미만이면 3층 미만. 3층 미만이면 그래서 신고하면 됩니다. 고로 아까 4보면 2층짜리에 불과하잖아요. 2층짜리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돼. 신고. 3층 미만의 것들은 신고하면 됩니다. 3층 이상은 신축할 때 허가 받아야 돼. 그다음에 5번 바닥면적 100종부터인 단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바닥면적 100이면 연면적 해봐야 100이잖아요. 100제곱미터 이하, 아까 연면적 할게. 무조건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이면 신고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신고대상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약간 좀 머리를 쓰는 문제였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신고 대상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신고 대상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신고 대상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물어본 거죠. 이해된가요? 그 박스 안에 내용을 알고 들어왔나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 박스 안에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왔는가? 자 넘어가시고 222페이지로 가셔서 222페이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자 1번 10번 보겠는데요. 10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고 건축신고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다 맞죠. 허가대상이라도 신고만 하면 신고대상으로서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해 주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때 바닥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하든 밑에다 개축하든 재축하든 이 세 가지는 신고하면 돼요. 세 가지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2번 시장수는 연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공장 키포인트예요. 공장은 무조건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수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도시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거 틀렸죠?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공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알아서 건축허가권의 행사를 처리합니다. 도시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걸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 거 이런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신고 받지 않아요. 협의해요. 협의. 누구하고 협의하냐.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지역을 관하고는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받은 간주해버려요. 그런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국가가 지네들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여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허가 신고 다 한 걸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1년. 만약 안 들어가면 신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요. 건축주가 신청하면 그 착수기한을 1년 이내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 시도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도사란 말 좀 수정하고 시도사란 말 지워버리고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로 수정해 보세요. 시도사란 말 지워버리고 예, 오타가 나왔으니까 개정돼가지고 좀 안 맞아요. 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좀 수정을 해야 하는데 틀렸어요. 시도사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그래 그 문맥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명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수 구청장의 건축을 제안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을 하되 1회 하나여 1년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 5번 맞다 보고 일단 틀린 것은 아까 무엇으로 2번을 좀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이면 이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예컨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땅 도로 만들겠다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한 땅 여기다 뭐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국토개법상 도시군계로 딱 결정해 놓은 거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라 하죠. 이런 도시군계획예정지에서 바로 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진척되지 않으면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다 공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서한데 이런 기반서 설치를 해서 여기다 도시군계를 위반해가지고 위반해서
딱 결정을 해놓은 결정 고시된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약자로 도시군계획시설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예정지라고 그래.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이지만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가 안 내줍니다마는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바로 원칙 단계별 집행률 수립에서 공고했는데 단계별 집행률 수립 공고하지 않았다든가 늦어도 2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계 포함되지 않아서 3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는 바로 허가를 신청하면 세 가지 허가를 낼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가설 건축물 건축을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를 할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고 다시 종료가 범위에서 종료가 같은 범위에서 다시 입주하는 개축도 허가받아 할수 있고 기존 건축물 천재지변 발생해서 멸실돼 가지고 사라졌다 그러면 다시 세우는 재축도 허가만 할수 있다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때 이 가하성 건축물을 여기서 건축할 때 허가 요건이 있어요. 허가. 뭔 요건이 있다고요? 허가 요건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가하성 건축물은 3층이어야 돼. 3층이야. 몇 층이에요? 3층이야. 그리고 존치가는 3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3년 이내. 다만 이 사업이 시행될까지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넣으면 안 돼요. 가설 건축입니까? 그리고 분양 목적 하지 말고 간성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해 보겠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3층의 가설 건축입니다. 틀린 것. 1.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라. 맞고. 2번 분양 목적 하지 말라. 맞고. 3번 간성 공급설비 설치하지 말라 맞고 4번 전치하는 2년 이내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년 이내라고 써? 3년 이내.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 건축물은 이게 바로 여기 봐봐요. 도로다. 도로 설치 예정지다. 그러면 거기다도 설치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도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25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건축물의 그 사용성인데요. 옳은 그리기 돼 있죠.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허가권자한테 다시 사용성이 신청해서 합격하면 사용서를 내주죠. 그리고 나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옳은 그리기 돼 있네요. 1번. 건축주는 바로 언제 이 사용승인을 신청해 들어갈 수 있냐?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말쯤 후 이전에는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틀렸죠? 이전에 안 돼. 이후에 돼. 이후에 이전에 틀렸어요. 이전에 그래야 되고 공사 감자에게 틀렸어. 공사 감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죠. 두 간대 틀렸어, 두 간대. 2번 보죠. 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았어. 만약 건축공사가 끝나고 나서 합격해서 사용승인 신청해가지고, 그래, 합격하면 사용승인 받거든요.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을 해야 된다. 그때는 가동 개시 신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승인 받으면 가동 개시 신고도 한 걸로 봐서 가동해도 돼요. 가동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건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합격했어. 지금 사용승인을 내주려고 검사했더니만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면 사용승인서 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 허가권자가 안 내주고 버티고 있어요.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승인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면 건축주는 그냥 사용해도 합법적입니다.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예. 네. 없다가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할 보고서 공사 예정 대서를 첨부한다. 틀렸어요. 공사 시공자 할때 시공자 줄이고 감리자라고 해야 돼. 감리자. 감리자가 작성합니다.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이 아니라 완료가 나와야 돼. 완료. 감리, 완료지 중간 틀렸어. 중간. 중간이라 뭐라고요? 완료. 완료가 돼야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거든요.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들어갔다는 예정도서 필요 없어. 예정이 아니라 완료 공사 완료 예정을 지워버려. 예정을 지우고 무엇으로 수정하라고요? 완료. 완료가 돼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났다 공사 완료됐다라는 도면과 서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용신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에 법정 기준에 제가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틀려요. 직권이 아니라 지워버려. 이 건축주가요 신청을 해야 돼.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그래서 직권으로 그 말을 지워버리고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2년. 1년 틀렸어요. 그래서 2년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주로 안방공사 대형 건축물 공사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줘도 합법적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229페이지 갑니다. 229페이지를 가시면 1번이 나올 것인데요. 1번 문제가 좀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은 해설까지 곁들여서 꼭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 자, 이 건축법상 대지 조경과 공경지 설치 이건 한 문제 나올 건데요.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끝으로 보면 조경을 해야 된다. 조경했다 포인트 잡아요. 조경. 조경이란 말 핵심 용어인데 이 조경은 대지 안에 조경과 관해서 이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 진다. 대지에다가 그러면 조경을 해라. 왜 이 조경을 이렇게 하도록 하느냐. 조경. 조경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거 하자고.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종료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이게 전 국토다. 여기 보세요. 전 국토면 도시기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 보존이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적은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를 세면 되죠. 이렇게 저 이렇게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봐봐요. 이 대지 면적이 여기 봐봐요. 이 대지 면적이 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200종부터 이상은 평소 말하면 대충 60평 이상. 몇 평? 60평. 60평 이상이면 그 대지 면적의 10%에 반해서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10%네요. 꼭 정확한 수치 아니지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지만 일반적으로 10%네요. 그러면 대지가 200종부터다 그러면 10원 20종 되죠? 이렇게. 그렇죠? 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도시공간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거적에서 상업적에서 할 때 주로 조경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민들이 여기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막한 방지하기에서 야 여기 있는 대지 200이지? 그러면 약 10% 적용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는요. 여기 대지 면적이 200이다. 여기다 건물 진다. 그러면 여기 한 달만 관리하지 않아도 풀씨가 날아서 마당이 풀밭돼 버려.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라고 의무는 가지 않아. 적용할 필요 없어. 여기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로 주된 장소가 주거적 상업지역이에요. 이해된가요? 그리고 이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지거든. 공장은 조그마한 공장에 들어선 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적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장을 하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도 봐봐 주거 상업지역이라도요. 가스건축물 건축을 뜯어버린다. 3년 동안 사용하다.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대지가 바로 200종 대상인데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대지가 됐어. 그래서 주거 상업지역이 됐는데
아직도 바닷물이 빠지 않아서 물속에, 땅속에서. 그러면 이온분이 있어. 이온분이 함유되면 나무 심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온분이 함유된 대는 면제되는 거예요. 들어봐. 그리고 가수원춤이 들어선 땅도 면제되고, 그리고 무엇도 면제냐? 축사가 들어선 땅도 면제돼요. 뭐? 축사. 소, 돼지 키우는 거. 그래. 그런 것도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면제돼. 용도 변화가 무조건 여기서 면제된다. 이렇게 하셔. 예. 그리고 물류센터 있잖아요. 그 물류시설한테 물리설이, 여기 봐봐요. 물리설이 바로 여기에서 공장에서, 공업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연면적이 1500점미만 조그마하다. 그러면 저기 면제. 그런데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주거적 상업지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적용을 해야 된다. 물류시설이 조그마한 시설이 들어와도 대지 면적이 200점 이상이면 적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무슨 지로 들어오면? 무슨 지역? 주거적 상업지역.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적용을 체크하면 되는데, 자, 1번 봐봐요. 1번은 뭐가 핵심 용어일까? 가하수건축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뭐가 핵심 용어다고? 가하수건축물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 하야한다, 틀렸죠? 1번 틀렸어. 적용, 면제 할 필요 없다. 하야한다, 틀렸어요. 둘째, 공장이 중요해. 공장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야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네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죠? 3번 봐봐. 3번은 뭐가 키포인트냐? 녹지적, 녹지적. 녹지적은 면제된다고 써. 그래서 적용 하야한다 틀렸어. 녹지적 적용할 필요 없어. 됐죠? 그 다음에 4번. 4번, 5번은 공격공지예요. 뭐다고? 공격공지에 딱 포인트 잡아. 4번, 5번은 핵심 용어가 뭐다? 공개공지. 예. 그럼 이제 공격공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공지. 적용은 아까 그렇게 되고요. 공격공지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 우리 공중한테 개방해 놓고 있는 건물이 없는 빈 땅을 공격공지라고 그래. 그래, 우리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휴식공간, 휴경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건물이 없는 빈 땅을 공격공지를 한대요. 이때 공격공지를 설치, 제공하도록 하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로서 큰 걸 건축할 때는 그 대지의 약 10% 이내를 확보해가지고 대지 면적의 10% 이내. 이거 중요해. 대지 면적의 얼마요? 10% 넘지는 않아도 돼. 이내까지. 10% 이내를 보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다든가, 그 다음에 긴 의자,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등나무집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피로티 구조를 해서 공중 통행을 제시한다든가, 적용을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돼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공격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적이 아주 키포인트가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겠어. 공격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적. 설치 대상적. 이걸 외워야 돼. 약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단어처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공격공지 확보 대상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 이거 외우지 못하니까 외워요. 뭐라 한다?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 그럼 일주가 뭐냐? 일반 주거죠. 준 주거죠. 이건 뭐예요? 오, 좋아. 모든 상업 중 네 가지가 있어. 중심, 일반, 유통. 그렇죠, 그렇죠. 오, 공부 됐네요. 와, 좋아요. 그래요. 중일육은. 이 네 가지. 그 외에도 뭐, 시장, 수구청, 여기 내 나라라고 지정 공간책이 있다면 그것도 되는데, 일단 이 용도의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꽝이 돼. 꽝이 돼. 그럼 이제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격을 설치하느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바로 5천 종부터 이상인. 얼마요? 5천 종부터 이상인. 큰 건축물이요. 바로 판매설인 백화점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매 집회설인 문화회관 같은 거, 종교설인 성당 뭐 사찰 같은 거, 그 다음에 큰 숙박소 호텔 같은 거, 그 다음에 큰 빌딩 업무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는 일단 아셔야 돼. 판매설, 문화매 집회설, 종교설, 숙박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단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제공한데,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유락선은 절대 아니고요.
일확선은 설차표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 딱 건축할 때에 대지 면적 얼마, 얼마를 내놔야 한다고요? 10%. 얼마요? 지금 이 수치 중에 10%에서 내놓으면 여기다 이제 이런 것들 건축한다 여기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우리 시민들 위해서 설치 제공해서 많은 그 희생을 치렀으니까 너에게도 인센티브 되겠다. 이 건축 건축할 때 적어놓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바로 그 지역의 총량에서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요? 1.2배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나오면 풀수 있어요. 자, 4번 볼까? 상업 지역에는 공경지 확보할 때 대지 면적의 10% 넘어야 한다. 틀렸죠? 넘어야 한다라 이하이면 돼. 넘어야 한다 틀렸죠? 넘어야 아니라 이하이면 된다 그래야 돼. 그리고 5번은요, 공경지를 설치하는 경우 금피를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요? 1.2배까지.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해 준 거, 아니, 금피를 완화해 준거 아니에요. 1.2배까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해 줄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서 어디로 또 보냐. 쭉 공개공지에서 233페이지 바로 3번하고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3번. 이제 금방 했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어요. 3번 보면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는 대상 건축물이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있죠? 건축물을 아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요.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그래, 일반 공업적 1번 봐봐. 일반 공업적 해당돼, 안 돼?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 봐봐요. 이거 애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은 대상이니까 아웃이 아웃. 2번은 일주죠? 2번은 몇 번이라고? 일주. 3번은 뭐라고 그래? 준주. 4번은 모든 상업지에 들어가죠? 5번도 모든 상업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몇 번은 해당 사항이냐? 1번. 용도지가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뒤에 있는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건축법령상 공경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로 공경지 등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연결하는 거 아까 했죠? 대지 면적을 얼마를 확보하면 된다? 여기요. 10%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설치 제공했다면 용적률하고 높이는 얼마가 말해준다? 1.2배까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암기해서 들어왔는가? 5번 봐봐요. 이거? 아니, 공경률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 예. 이걸 확, 여기서만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에서 확보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5번 보면, 5번 봐봐, 문제. 5번 문제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경지 공경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적, 그러면 이 말로 하면 이거 외워야 돼. 그것도 써놔. 일주춘추춘공 모든 상업적. 일주춘추춘공 모든 상업. 이걸 암기하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오, 그렇죠, 그렇죠. 2번.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이런 거 외워가지고 들었다면 그때 학생들도 외워가지고 들으신 분들 1초도 안 걸렸어요. 이건 99단까지 외워야 돼. 일주춘추춘공 모두 상업적.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